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 TV. 24세 소띠. 소띠는 뭔가에 새로운 거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년에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시작은 금물입니다. 운은 좋다고는 보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운인데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24살에서는 소띠는 금물입니다. 깨지거든요. 36살 소띠는 참 좋아요. 여행이라든가 변화를 준다든가 내가 계약을 한다든가 어떤 거래를 한다든가 해도 무방합니다. 괜찮고요. 46살 소띠. 조금 음흉해. 이 소띠들을 남성으로 대체적으로 보면은 유흥을 좋아해요. 운은 좋다고는 보지만은 또 내가 안 좋을 시기에 이 유흥 쪽으로는 조심해야 돼요. 유흥을 좋아하니까 어떻겠어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반대로 또 볼 수는 있겠지만 음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사랑과 구설, 관제, 이런 것들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유흥 쪽으로만 조금 멀리 해주신다면 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대로 괜찮은데 금전이라든가 계약 같은 거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신축생 소띠죠. 잘못하면은 깨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2세 소띠죠. 사실은 우리가 60갑자에서 요즘은 100세 시대 이래서 뭐 70세도 보고 이러지만 원래 이제 연세가 이렇게 70순으로 넘어가면 잘 안 봐요. 다 이제 그 연세쯤 되면은 다 자식들 걱정이죠. 근데도 이제 좀 말만 조심하시면. 대체적으로 내년에 소띠들은 급한 성격만 잘 다스려서 이렇게 가시면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차근차근 이루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내년에 이제 우리가 반한살이라고 그래요. 반한살은 우에서 내가 내려다본다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소띠들은 내년에 반한살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거의 좋은 해지만은 또 나쁜 것도 있으니까 피해서 가면 좋겠죠.